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 4월 5일 화요일 2022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두 팀 간의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두 팀 간의 경기 오늘 박영진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기 건국대학교의 베스트5 만나보겠습니다. 배성재, 백지웅, 조한희, 최승빈, 프레디 선수입니다. 예, 중앙대학교 이주영, 오수환, 박인웅, 문가훈, 정성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1쿼터 출발합니다. 공을 먼저 잡아낸 중앙대학교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초반에 빠르게 풀어나가야만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면서 들어갑니다. 건국대학교의 득점. 프레디에게 건네줬습니다. 프레디 버텨내면서 공간 엿봅니다. 들어갑니다. 2점 성공. 박인웅 미드레인 점퍼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뱅크샷. 자, 왼쪽까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45도에서 스크린 받으면서 던졌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볼을 놓쳤지만 되찾아왔습니다. 미드레인지에서 쏴봤습니다. 아, 뱅크샷 득점. 선수들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다면 좀 더 부드러운 플레이들이 나올 텐데요. 던졌습니다. 2점 성공. 중앙대학교의 이주영의 득점. 건국대학교 선수들 수비 좋아요. 자, 안쪽 뿌려줍니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끌어갑니다. 두 점. 박인웅의 득점. 최승빈. 자, 슬쩍 피해내면서 밀어넣습니다. 득점 최승빈. 자, 빈 공간 잘 봤어요. 박인웅 들어갑니다. 네, 지금 건국대학교에서는 계속 박인웅 선수를 놓치고 있고 공격 기회 최승빈이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먼 거리 던져봅니다. 석점! 아, 좋습니다. 놓칩니다. 최승빈의 석점. 몸이 멀어지면서 던져봤고요. 프레디 따냅니다. 아. 득점 마무리. 이제는 역전. 박인웅이 이어봤습니다. 오른쪽 45도. 3포인트! 아, 네, 좋아요. 자, 이제 두 팀 간의 2쿼터 경기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이동, 스크린 받으면서 좀 더 밀고 들어갔습니다. 백지웅, 먼 거리, 딥3 성공! 백지웅의 득점! 트랜지션, 밀고 올라옵니다. 박인웅, 페인트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칙입니다! 백지웅, 몸 밸런스 무너졌습니다. 밑에 프레디 있고요. 돌아서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골 밑에서의 직접 뚫고 들어가다가 공을 지켜냈고요. 어려운 자세 던졌습니다. 아, 네, 2점 성공. 강현수 직접 갑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2회 2점을 만듭니다. 득점. 공간을 열어보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네, 레이업 득점. 좋아요. 2점 성공. 점수는 2점 차 22-20. 백보드 활용 뱅크샷 들어갑니다. 중앙대학교 이강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전개 갑니다. 좋은 곳으로 패스 연결했고요. 튕기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욕심부리지 않고 5초 남아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프레디에게. 네, 조한희 선수 굿패스입니다. 예. 샷클락 3초 남겨두고 던졌습니다. 득점 마무리. 탑 지역에서 던졌습니다. 꽂힙니다. 득점. 박웅 선수 골밑 기다리다가 동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문가훈 직접 갑니다. 들어갑니다. 빠른 패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패스 연결합니다. 박인웅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예. 중앙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는 3쿼터입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올렸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레이업 들어갑니다. 아, 곧바로 기다리고 프레디 선수 앞을 잘 막아냈던 정성훈 선수였고요. 이어서 올라갑니다. 박인웅입니다. 같고요. 예.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정적인 농구를 최승빈의 득점 직전에 있었고요. 자, 곧바로 빠르게 낚아채서 득점합니다. 예. 중앙대학교의 득점. 조환이 동료의 이동을 바랬습니다. 직접 가는데요. 어려운 자세 들어갑니다. 아, 결국에는 조한희 선수가 또 득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빼냈고요. 오른쪽에서 던졌습니다. 이주영 석점.
포인트를 추가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움직이면서 공간을 잘 엿보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네. 최승빈 그러자 두 점으로 응수합니다. 득점 하고 있어요. 예. 어 순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가훈 침착하게 던져봅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문가훈의 득점. 지역 페인트존에서 높게 들어올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레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전 마무리. 프레디의 득점. 바깥으로 빼내는 패스. 베이스라인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중앙대학교 박인웅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확실히 득점으로 상대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자 이번엔 프레디를 잘 봤습니다. 네, 배성재 선수 9패스예요. 예. 중앙대 공격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A 패스였습니다. 네, 득점 패스입니다. 9패스. 예. 소통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프레디를 노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후반전에는 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네요. 예. 먼 거리였지만 던져봤습니다. 4점 박인웅. 자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볼 지키면서 투입합니다. 레이업 득점. 네. 중앙대학교 9패스입니다. 좀 더 이동 하지만 뺏겼어요. 반칙 아니었고요. 문가온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네, 좋아요. 득점. 우측 코너에서 던졌습니다. 석점 맞고 나온 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팀인 득점. 샷클락 10초. 박인웅 던졌습니다. 오늘 감이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깔끔한 득점 두 점 추가합니다. 좋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계속해서 공격 밀어넣습니다. 네. 레이업 득점. 자 4쿼터 경기 출발했고요. 건국대학교의 공격 기회였는데 끊어집니다. 3경기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지금 오늘 첫 경기라서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피해내면서 최승빈이 연결 프레디 마무리가 됩니다. 득점 프레디. 네, 최승빈 선수 급패스예요. 예, 박상우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빙글돌면서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프레디 선수가 밑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아, 골밑 비어 있어요. 또. 좋은 패스 들어갔고요. 자, 엑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로 직접 가다가 왼쪽 빼냈고요. 열려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들어갑니다. 득점. 네, 중앙대학교와 건국고 있어요. 빠른 패스 걸렸어요. 하지만 프레디 들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프레디 선수가 이렇게 답답함을 풀어줍니다. 자, 드리블 돌파 직접 쏘아 올립니다. 빠른 템포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 오수환이었습니다. 네. 오픈 포물선 하지만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흐름 다시 한번 석점 시도 갑니다. 네, 빨려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득점 오수환. 좋아요. 아 오늘 하면서 직접 마무리 가나요? 자 프레디 버티고 있습니다. 프레디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오준석 피해내면서 패스 연결 골밑 비어 있어요. 레이업 두 점 성공.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드라이빙 하지만 볼 지켜냈습니다. 어려운 자세 던졌습니다. 아, 네. 김준영의 투 포인트. 갑니다. 김준영 오른쪽 최승빈. 최승빈의 득점. 드디어 터집니다. 모두 소진 됐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두 팀 간의 2022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두 팀 간의 맞대결은 81대 58의 스코어로 중앙대학교가 리그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